안녕하세요. 쿠키런 얼음파도의 탑 마지막 100층 공략 영상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미션은 역시나 얼음문까지 가기라는 이러한 미션인데요. 쿠키런의 얼음파도의 탑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맵이 있을 때마다 첫 번째 미션을 얼음문까지 가기라는 이러한 미션으로 내놓는데요. 단지 얼음문까지 가면 된다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플레이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 부딪히는지 어디서 장애물이 튀어나오는지 이런 거를 쭉 이해하시고 가시면 다음 단계를 수월하게 깨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얼음 곰젤리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도 다음 미션에는 또 얼음 곰젤리를 먹는 그런 미션으로 유출이 되는데요. 이번에 보물을 저는 또 나뭇잎을 껴줬고요. 나머지 보물은 부활이나 구출을 해주는 그러한 보물을 꼈습니다. 이러한 보물을 껴주니 몇 번을 죽어도 다시 좀비처럼 되살아나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1단계 미션을 잘 깼습니다. 네, 다음은 2단계 미션인데요. 분홍곰 젤리를 500개 획득하면 되는 그런 미션입니다. 이렇게 분홍곰 젤리를 계속 따라가면 분홍곰 젤리를 500개 모으실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어느 정도의 컨트롤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뭇잎이란 보물을 또 껴줬고요. 이번 두 번째 미션은요,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보물의 힘보다 컨트롤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분홍곰 젤리를 먹기 위해 자주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어서 또 이렇게 구출이나 부활을 시켜주는 보물을 꼈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어느새 500개를 다 모았네요. 이렇게 2단계 미션까지 클리어했습니다. 네, 다음은 3단계 미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3단계 미션은요, 얼음곰젤리를 850개 이상 획득해야 되는 그런 미션인데요. 제가 낀 이 보물 조합이 이 미션을 성공할 수 있게 만들 거라는 예상을 못했는데요. 이 보물 조합이 저를 성공하게 해줬네요. 첫 번째 보물 같은 경우는요, 그냥 아이템 연장 시간을 늘려주는 A급 보물입니다. 심지어 풀강도 아닌 6강입니다. 두 번째 보물은 얼음파도의 탑 100층까지 오신 분이라면 다 가지고 있을 그런 보물이고요.
이렇게 얼음 곰젤리 효과를 주는 곡물을 먹으면 빨리 달리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보물은요, 저희가 키위맛 쿠키를 풀강시키면 얻는 보물인데요.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게 해주고 마지막에 체력을 90%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보물 외에도 굉장히 많은 보물로 100층을 깨신 분들도 계신데요. 어떤 분은 B급 중에서 올리브오일이라는 보물을 두 개씩이나 진화시키고 했더니 쉽게 깰 수 있었다는 그러한 케이스도 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 질주 아이템을 먹으면 안 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저는 855개로 얼음곰 젤리를 다 획득했네요. 이 조합으로 깰 거란 예상을 못했는데 이 보물로 깨버리니 좀 얼떨떨한데요.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00층을 다 완주했습니다. 그동안 저의 얼음 파도탑 공략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공략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밑에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앞으로도 쿠키런이나 더 많은 게임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좋아요나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100층을 완주하였네요. 그동안 저의 얼음파도의 탑 공략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게임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